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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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세븐을 소개합니다. 갓세븐 멤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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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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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좀만 밀착해 주시고, 우리 또 가운데 카메라 있죠? 예,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갓세븐, 아, 올 한 해 진짜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갓세븐이고, 자, 하트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하트 한번 가능하세요? 예. 아, 오늘 또 팬분들이 미리 이렇게 레드카펫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사랑하는 건 좋은데 화내지 마시고요. 우리 단체 인사와 함께 개별 인사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자, 둘, 셋, 컴백게르,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박수! 네. 한 번씩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막내 유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영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마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의 뱀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JB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잭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매년 연말이 이 가요 대축제가 가장 가수들에게 큰 무대잖아요. 본인들 콘서트 말고는. 오늘 어떤 무대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유겸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아, 예. 무대 설명 담당. 예. 일단 저희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무대를 준비했고요. 방송에서 우리가 못 봤던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콜라보 같은 것도 있고. 콜라보도 있고. 네. 누구랑 콜라본지는 비밀이죠?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좋습니다. 네.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영재 씨. 예. 사실 다시 합을 맞춰봤고요. 네. 다시. 네, 예. 다시 합을 맞춰봤고. 옛날에 네, 했던 거라. 그쵸, 그쵸.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맞춰보고. 방송에서 보시면 이제 좋아하실 안무와 뭔가 구성이 이제 많아서 굉장히 그렇군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선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무대들.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크. 올 한 해 갓세븐이 진짜 바빴잖아요. 네, 맞아요. 비행기 많이 탔잖아요. 네, 많이 탔어요. 예, 예. 올해 우리 활동에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100점 만점에 95점? 95점. 100점 주고 싶은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내년 예.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알겠습니다. 네. 예. 뱀뱀 내년도 활동 계획도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스케줄 꽉 차 있죠 내년에도? 네, 일단 예. 다 나왔고요. 스케줄은 일단 저희가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 그 투어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다음에 있는 거는 그 스타디움에서 네. 이회 일단 표가 쏟아웃 됐고요. 오, 벌써? 네, 그래서 와.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 씨 오늘 계속 이제 3시간 넘게 마이크를 잡으시죠? 네, 맞아요. 예. 리허설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좀 떨리는 편이세요? 지금 약간 긴장되세요? 설레세요? 어떠세요? 사실 처음엔 되게 떨렸는데 예, 예. 네, 같이 해주시는 그 신동엽 선배님께서 너무 네.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네, 네. 옆에서 그냥 제가 리액션만 해도 되게 3시간 금방 갈 것 같아서 편하게 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 안 떨린다. 아,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떨렸지만 신동엽 선배님 덕분에 안 떨릴 것 같다. 네, 아. 같이 해주시는 두 분이 워낙 예, 예.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 저는 잘 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JB, 네. 아, 리더로서 네. 원래 연말에 가족들한테도 네. 가장 어르신이 이제 덕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리더로서 우리 멤버들에게 연말에 하고 싶은 말 있다면? 2019년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고 이제 마무리 잘 하면서 2020년에도 열심히 달려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다고. 좋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진영이. 네. 자, 마지막으로 잭슨 우리 팬분들에게 내년도 새해 인사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갓세븐 내년도 한방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갓세븐의 무대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일로 퇴장해 주시고 진영 씨는 MC 포토타임 한 번 더 자리에 계시고 네, 마이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요대 축제 MC 아이린 씨가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진영 씨와 함께 포토 타임. 네, 오늘의 MC 포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요대 축제 MC 진영 씨와 아이린 씨 포토 타임 갖겠습니다. 네, 우리 MC 맞는 소감. 앞서서 진영 씨는 말씀해 주셨고 아이린 씨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2019년 연말 이제 가요대 축제에 MC를 맡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진영 씨는 신동엽 선배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이린 씨 오늘 지금 어떠십니까? 기분이? 네, 저도 두 분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해요.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영 씨가 오늘 꼽는 이 무대만큼은 기대해달라. MC로서 리허설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무대만큼은 정말 기대해달라. 네. 당연한 건 얘기 안 하고. 네, 저희 후배 친구들 중에 네, 두 팀이 있어요. 후배. 네. 제 RP 출신이랑 이치 예, 예. 두 분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팀 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선배로서.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돼서 되게 재밌게 열심히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티저 영상 찍을 때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아이린 씨? 그냥 굉장히 부끄럽고 네, 네 민망했어요. 그래도 더 사랑을 받은 걸 보니까 더 많이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신동엽 씨와 또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세 분이 멋진 호흡 보여주시고요. 네. 아이린 씨 미리 팬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2019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에는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가요대 축제 멋지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요대 축제 MC 진영 씨와 아이린 씨가 함께